안녕하세요. 오늘은 몬테소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몬테소리라는 자격증은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여사가 만든 이제 그러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몬테소리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교육이냐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고 조금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의 신념이 담긴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애들이 보통 이제 자라나면서 어떠한 적절한 환경과 도구가 주어지면 자기가 이제 필요한 발달에 맞게 조금 이제 스스로 이렇게 놀이하면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에서 고안을 했다고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약간 이제 뭘막 이렇게 맞추기 놀이도 하고 우리 예전에 보면은 막 이렇게 줄 여러 개돼 있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얘는 여기에 도달하고 얘는 여기에 도달하고 막 이런 놀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재미도 느끼지만 배움을 통해서 조금 이제 삶에 필요한 부분들 어렸을 때는 이제 촉감이라든지 미각, 시각 약간 이러한 다양한 오감을 통한 놀이를 통해서 이제 오감의 발달을 익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라든지 색깔 뭐 여러 가지 그런 감각들을 이제 단계별로 익힐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이제 그러한 교구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적절한 그 연령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주어서 이제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은 그걸 풀어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구이고 되게 그런 놀이 자격증이고 이게 되게 붐이 일어났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좀 고급 교육으로 좀 원래는 칭해졌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좀 많은 나라에서도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좀 통용됐던 그런 자격증이고 특히 지금은 이제 미국 시카고 본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원래 CMA라는 협회에서 이 자격증을 처음 가지고 왔고 저희가 이제 그 CMA를 AMA로 바꿔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MA는 아메리카 몬테소리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몬테소리 협회에서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과정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하는데 둘다 동일하게 몬테소리 과정이고요. 교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강사님께서 교육으로서 알려주시는데 차일드, 토들러 이렇게 두 과정이 있고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도 제가 이렇게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 똑같은 이 강사님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교구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두 가지 과정은 모두 다한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토들러는 이제 좀더 어린 친구들이 할수 있고, 차일드는 그 다음 단계 친구들이 하는 과정인데, 조금 이제 교사로서 활동하시려면은 차일드 과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을 위한 몬테소리 교육을 받고자 하면은 차일드보다는 토들러. 뭐 이제 연령에 따라 맞춰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달 동안에 이제 강의를 수강 신청하면 바로 들을 수 있고, 시간표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때 들어서 80% 이상 들으면, 자격증 시험이 팝업이 떠서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다 맞으면 합격을 하면 이제 자격증이 교부가 되는데 자격증 시험이 합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또볼수 있어요. 시험 볼수 있고 강의가 이제 한달 안에 다 들었는데 다못 들었다 하면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강의 연장도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이고요. 오프라인 수업은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강사님하고 시간 협의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몬테소리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 엘리나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관련된 내용 좀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강의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